인생이 100m 달리기라면 50은 절반에 해당하는 전환점입니다. 계절로 치면 가을입니다. 남은 절반을 즐겁게 달리고 싶지만 떨어지는 체력과 침침해진 눈이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 이유로 우울해지는 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보다 즐겁게 남은 50년을 착착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가장 좋아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말이죠. 50 이전에는 남의 삶을 숙제하듯이 살았다면 50 이후에는 나의 삶을 축제하듯 살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이서원 교수는 30년 동안 3만 명을 상담하고 깨달은 것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들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인생에 선물하는 두 번째 봄의 시작을 준비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의 내용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재미있는 삶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상처라는 열차를 지나보내라. 먼저 상처라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잊고 싶어도 지난날 안 좋았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며 현재의 우리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생기는데 이런 트라우마와 상처는 일종의 열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차가 통과하는 건널목에서 통과 신호가 바뀌면서 함께 차단기가 내려가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멈춰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상처라는 열차가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차를 담담히 지켜보며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남성이 나이 50이 넘어서도 여러 번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생생한지 꿈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도 나는 벌써 두 번째 입대인데 왜 아무도 그걸 모르지? 라는 말을 중얼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생하고 땀을 흘리게 하는 두려운 경험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는 이유는 억압적인 규율과 불합리한 명령들로 가득했던 군 생활이 자신에게 끔찍하게 실은 트라우마였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에게 자존심이 짓밟혔던 경험들, 주변 동료들과의 마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봤던 주변의 시선 등의 나쁜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겠죠. 우리는 과거를 잊지만 과거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삶의 슬픈 진실입니다. 너무 아픈 과거는 잊히지 않고 재현됩니다. 재현을 통해 제대로 치유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트라우마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금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현재형입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열차가 통과할 때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나 내 자동차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테니까요.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 트라우마는 내 마음속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처음에는 자주 마음을 통과합니다. 그때마다 열차를 멈추게 하고 시비를 걸면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머물러 버립니다. 열차를 통과하게 두고 나는 멈추어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조금 지나면 열차는 가끔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잊어버릴만 할 때 어쩌다 한번 통과합니다. 그렇게 트라우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옅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살면서 섭섭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더 미워지고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새삼스레 소환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역시 그 모든 일과 사람과 기억을 지나가는 열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빵 기적 소리를 울리며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통과하는 중입니다. 담담하게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보세요. 서운한 게 정상이다. 미운 게 정상이다. 나니까 그때 그 정도 한 거고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열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일상이 환하게 시작됩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2. 스트레스는 이렇게 관리하라. 30년 동안 등산을 한 어르신에게 등산하며 배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올라갈 때마다 힘들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등산은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오를 때마다 힘들고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마다 힘들며 부부는 싸울 때마다 힘이 듭니다. 삶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다시 겪어도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경험이 쌓인다고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답은 반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도가 좋으면 어려움도 견딜만해지고 운이 좋으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랍스터의 일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랍스터는 자라면서 속살이 점점 커지면 껍질이 살을 으깨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스로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랍스터는 먹을 것도 끊고 바다 깊이 큰 돌 아래로 내려가 몇 날 며칠이고 껍질을 깨는 데만 열중합니다. 그렇게 껍질이 갈라지고 깨지면 새로운 엷은 껍질이 살을 감쌉니다. 그 후 껍질은 단단해져 이전보다 더 큰 랍스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몸집이 더 커지면 똑같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껍질을 깨며 힘겹게 보냅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랍스터는 점점 다리 하나가 사람 팔뚝만한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살을 억제는 껍질은 랍스터에게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절망과 좌절이 아닌 새로운 힘을 얻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랍스터보다 훨씬 고등 생물인 우리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에게 생긴 스트레스를 울분과 분노로 마구 표출하거나 우울로 자신을 괴롭히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결정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명한 인내의 선택을 한 대가로 랍스터가 넉넉하고 튼튼한 옷을 입고 즐겁게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극복하여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가끔 스트레스가 오기를 기다리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 같은 호기심과 함께 말입니다. 거리를 지나며 랍스터 가게를 볼 때 랍스터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나의 스트레스 스승님, 스승님 덕분에 제가 더 즐겁고 편안하게 삽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어려움도 견딜만해지고 쉽게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늦게 시작한 공부가 가장 재미있다. 사이버대학교나 방송대를 보면 20세부터 80세에 이르는 다양한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공부의 정년기는 나이로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의 정년기는 젊은 시절이 아니라 각자의 목표에 따라 공부하기로 결심하거나 이젠 공부를 하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때가 정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부는 질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웃으며 이겨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꽃이 되어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내 손으로 돈을 벌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마치 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가족들의 기대나 취직 때문에 진학하여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의 표정은 지치고 무거워 보입니다. 화려한 젊음으로 그늘을 가렸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묻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인생의 꽃이 피지 않은 것입니다. 봄꽃도 피는 순서가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장미 순으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순서가 다른 까닭은 일정하게 따뜻한 온도가 쌓여야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각자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원하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람도 봄꽃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우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 꽃을 피우는가는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일상의 피로가 사라지고 햇살 같은 환함이 표정에 스며듭니다. 배움의 가장 좋은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내 삶에 피는 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인데 짙은 그늘을 드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남들이 생각하는 꽃이 나의 꽃은 아니며 즐거운 삶을 산다는 건 나에게 꼭 맞는 꽃을 발견하고 꽃 피우는 일입니다. 일정하게 따뜻한 온도가 쌓여 봄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관심이란 따뜻한 온기를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선 이젠 해야 할 것들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볼 것을 권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를 떠올리며 하나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비밀과 재미 목록을 갖게 된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더 많이 웃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웃으면 세상도 여러분을 보고 웃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서원 저자의 책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 50, 세상이 바라는 정답이 아닌 멋지게 나이 드는 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20대까지는 하얀 도화지 앞에서 무엇을 그릴지 고민하고 상상하는 시간입니다. 30대는 연필로 스케치해서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하지만 40대부터는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그려야 해서 하나의 선도 허투루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신중하게 그린 그림에 자기만의 색을 칠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50부터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서원 교수는 나다운 삶을 살아낼 때 인생은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자신만의 교재로 창의적으로 수업하고 상담할 때도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를 개사해 불러주는가 하면 긍정적인 별칭으로 관점의 변화를 끌어냅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여기지 않고 축제처럼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이듦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가이드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고 싶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50은 인생에 선물하는 두 번째 봄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을 스케치하고 채색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알베르 카미는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계절인 가을은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일상이 모두 꽃이 되는 이유는 일상에 나만의 채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